그래서 완전히 네. 덮어주세요. 네, 아~ 지금 위에서 보면요. 네. 매실의 그 푸른빛이 하나도 네. 보이지가 않습니다. 설탕으로 네. 완전히 밀봉을 했어요. 네, 밀봉을 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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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렇게. 그래서 네. 뚜껑을 덮어주세요. 네, 그렇군요. 네. 아, 이렇게 해서. 네. 자, 일단 다 한 거죠, 이제. 기다리면 네. 되는 건가요? 네. 그렇죠. 네. 여기 보면 그래서. 예, 네. 손님 좀 미리 간단 옷을 네. 갖고 오셨어요. 네. 저는 이제 이거는 시설탕으로 제가 했는데. 밑에 이틀 지금 된 거예요. 아, 이게 이틀 된 거예요? 네. 선생님? 예. 네. 이틀 된 거를 네. 이렇게 좀. 설탕이 녹으라고 네. 저어주셔야 돼요. 하루에 아~ 한두 번씩. 아, 매일요, 선생님? 아~ 네. 그래, 이렇게 해놓고 하루에 네. 한 번씩 매일 저어줘야 된다. 설탕이 녹거든요. 네. 네, 이렇게 해서 우아래를 좀 저어주세요. 아, 그렇군요. 예. 그리고는 네. 이 설탕이 또 이 매실이 네. 보이지 않도록 꾹꾹 눌러주시고요. 네. 하루에 한 번씩 뚜껑을 열어서 산소 공급을 시켜주는 것이 좋아요. 네. 아, 이렇게 해서 네. 매일매일 하다 보면 네. 점점 밑에서 녹은 게 올라오잖아요. 그렇죠. 얼마나 해줘야 돼요? 네, 이렇게 돼서 네. 요게 보면은 네. 네. 짠. 한 일주일 된 거예요. 오, 일주일 네. 이렇게 녹아요? 네. 매실이 네. 이렇게 똑 떠오르네요. 네. 네. 일주일 네. 동안. 그럼 이제 바로 쓰면 되는 건 아니죠? 아니죠. 네, 여기 보시면 또 발효액이 있어요. 네, 네. 요거는 이제 1년 된 거예요. 네, 색도 너무 예쁘죠? 네, 그러네요. 네. 선생님, 그러면 일주일 됐잖아요. 네. 언제까지 계속 섞어줘야 돼요? 아니, 이제 섞지 않아도 돼요. 그럼 일주일 지나고 나서. 다 녹았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이거를 3개월 정도 보관을 해 두셨다가, 네. 네, 매실은 건져내고, 발효액으로 네. 사용하시면 돼요. 예, 그러니까 말씀대로면 네. 일주일만 정신 차려서 잘 섞어주고 네. 뚜껑 하루에 한 번씩 열어주고 네. 이러면 산소 공급을 시켜주고요. 네, 네. 아, 그러면 완성될 수 있군요. 그런 우리 김정현 선생님만의 방법으로 만들었잖아요. 네. 정말 맛이 있을까요? 아, 1년 된 매실에 제가 한번 자신 있습니다. 예. 향을 좀 맡아볼게요. 네, 네. 저는 맛을 보네요. 아, 어떡해. 향기가 너무 좋아요. 네. 상큼하고 달콤하고 또 약간의 복숭아 향 향도 올라오고 네. 네. 사실 칼국 맛도 나고 그래요. 물에 좀 섞어서 네. 희석을 해서 먹어야겠지만 네. 정말 그 막 만든 향은 그 매실액은 네. 어떤지 네. 네. 어때요? 깊은 달고 깊은 새콤달콤한 맛인데 네. 그 새콤달콤한 맛이 그런 가벼운 맛이 아니라 깊어요. 깊고 진해요. 진하죠. 네. 네. 아니 이거 제가 담근 거하고 너무 차원이 다른. 어머, 정말 깊은 맛이 느껴지는 게 아, 그냥 네. 저희 건 맛이 가볍거든요. 네. 이거 정말 매실의 깊은 맛이 우러난 느낌인데 아까 그 칼집 내고 이런 게 좀 그 네. 차이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아, 깊게 우러나온 맛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네. 네, 좀 이제 많이 배우셨죠? 아니, 근데 네. 보니까 힘이 고여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. 네. 제가 정말 끝난 다음에 꼭 네. 한번 저기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서 네. 방청객 여러분들과 함께 꼭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요, 한 번쯤은 매실청을 담가본 분들, 매실 진행을 한번 담가본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어요. 근데 열심히 보시는 게 그동안 실패한 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나오신 김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아, 예. 전미경 주부.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매실 발효액을 담그면 매실이 둥둥 뜨더라고요. 그건 예. 왜 그럴까요? 아, 담그면 매실이 둥둥 뜬다. 예, 예. 가라앉아야 되는데. 네. 그래요. 네. 선생님, 어떻게 해야 돼요? 쓰면 안 되죠. 네. 그럴 때는 이제 그 문제는 용기를 너무 큰 거를 사용했을 경우에. 네. 용기는 큰데 매실은 적잖아요. 네. 그럴 경우에는 얘네들이 떠오르게 돼서 네, 매실을 실패할 수가 있어요. 아, 네. 그럼 그러면, 어떻게 하면 좋아요? 네, 그래서 용기는 그 키로수에 네. 맞는 용기를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. 위에 뭐 이렇게 좀 눌러주면 안 될까요? 네, 종이컵 같은 걸로 네. 종이컵이나 그릇 같은 걸로 네. 이렇게 좀 눌러주셔도 좋아요. 네,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엎어가지고 예. 네, 이렇게 해서 딱 안에 네. 들어가는 거면은 이렇게 엎어주시면은 떠오르지 않아요.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서 그릇으로 눌러주면 네. 되는군요. 그런데 용기를 네. 너무 큰 거를 사용하지 마세요. 아. 기본적으로는 네. 맞는 용기를 사용해야 된다. 네, 맞는 용기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. 네, 옆에 3개월 정도 되면 뜨는 게 맞는 거죠? 저거 그렇죠. 이제 발효가 됐으니까 네, 된 거고. 네, 예, 발효가 됐으니까 예. 이상이 없는 거예요. 네. 그러네요. 지난해 실패하셨는데 올해는 점유율 방법을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. 예.